자, 이번 시간은 55페이지 40강 농지법 개정사항입니다. 2021년 8월 17일, 이거 LH 직원 광명시형 신도시 그 투기 사건 이후에 개정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 체험용 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 불법 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것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처분 의무기간 1년을 주고 그 의무기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할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아예 처분 의무기간 주지 않고 곧바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농지 소유 제한이나 소유 농지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불법으로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비읍의 시장 군수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감정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 중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핵심 정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 4일 이내 발급해 줬는데요. 이젠 7일 이내 발급해 주고요.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해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이거 개정된 내용이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주말 체험용 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예, 세대원 전부가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아, 맞습니다. 총 면적은 맞는데 3000제곱미터 이하가 틀렸네요.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죠.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부 총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읍면장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예, 그렇습니다. 시군 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주택의 경우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야 되고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대항력이 생기죠. 농지의 경우는 시군 읍면장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4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 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바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시군 읍면장은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 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용 농 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상입니다. 5가 5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다음은 56페이지, 분묘 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정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분묘일기당 점유면적을 보면 분묘일기 및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하는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합장 2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X로 줄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분묘 설치 기간인데요.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설치 기간이 종료되면 30년 또는 한 번 연장하면 60년이 되겠죠. 60년이 종료되면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합니다. 자, 56페이지 분묘 기지권인데요. 개념을 보면 분묘 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지역권에 유사한 물권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2번 분묘기지권의 발생을 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분묘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3개가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동그라미 보면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선까지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료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옛날에는 시효 취득하는 경우 무상지료가 원칙이었죠. 지금은 지료를 청구한 때에는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존속기한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공시방법인데요. 평장, 암장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봉분이 위로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가묘, 예장, 가짜로 묻어놓은 묘,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 보면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입니다. 57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법정규범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95년도 분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 안 지났지만 이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동그라미 9번이.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매장 사후 신고입니다. 30일 이내에. 그러나 동그라미 2번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0제곱미터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그러면 최장 6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죠. 1년 이내.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6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여 성립하는 토지이용관계에 관해서도 법정지상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X입니다.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되죠. 그래서 6번 X입니다. 자, 다음은 58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최우선 면제받는 금액이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5천이고요.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세용화, 김포, 세종, 용인, 화성, 김포의 경우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하, 잘라버리죠. 그러면 4,3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3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 상가 비교인데요. 대항력은 주택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상가는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우선 면제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주택의 경우는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아도 되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주택이나 상가 최우선 면제는 모두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그리고 법정갱신되면은 주택은 2년 보장되고 상가는 1년이 보장됩니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되면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주택의 경우 5% 이내, 상가도 5%, 1년에 5% 범위 내에서만 증액 가능하고요. 물론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은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1할 즉 10%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1할 2푼 즉 12%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주택의 경우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 곱하기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면은 기준금리 더하기 2%니까 3%입니다. 그러면 1억을 3%면 300만 원이고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1억을 월세로 돌리려면은 25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고 답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매 수시로 바뀌니까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면 바뀌니까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얼마라고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핵심 정리입니다. 을 임차인과 병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면은 을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2번, 을이
병에게 병이 임대인이죠.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간다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됩니다. 4번에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도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은 상가는 1년이죠. 그 다음에 6번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대차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죠. 똑같은 집에 방 한 칸에 두 사람에게 최우선 면제를 해줄 수는 없죠.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다. 5입니다. 5. 이게 X로 되어 있네요. 5로 고치십시오. 6번. 등기되어 있는 집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8번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건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에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1년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1년입니다. 존속 기간. 주택은 2년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 상가의 경우에는 종전 기간이 되겠죠. 4년이었다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또 4년이 더 연장됩니다. 상가의 경우. 자, 그러면 59페이지 43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세파화, 안성, 용인, 김포, 광주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3개의 차임액 연체시 해지,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특례까지의 규정,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및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는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데 임시,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요거는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임시특례는 뭐냐면 2020년 9월 1일부터 3개월간 연체한 차임,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 요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61페이지입니다. 핵심 정리인데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그 다음 2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감액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증액은 한 번 하고 나면 1년 이내에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예, 상가입니다. 상가. 지금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고요. 그 다음에 4번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예,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요청할 수 없고요. 계약 당사자만 인적사항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이 아닌 확정일자 부여일, 대항력 받은 날, 이런 전입신고한 날 이런 거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6번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했죠.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50만 원으로 깎아줬다가 만약에 영업이 정상화되었다면 왕창 한 번 내 바로 종전 금액인 1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감액된 금액에서 1년에 5%씩밖에 못 올린다. 이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년 계약을 하고 5년 동안 장사하고 나서 1년 계약했는데 5년 동안 장사하고 나서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장사한 후에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 아닙니다. 8번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지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예, 8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4강 경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